8장을 보면 8장은 앞부분에서 솔로몬의 연설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 세 번의 날에서 기도 상고한 부분은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연설이 기도로, 기도가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면 참 지혜롭게 사후 처리를 잘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백성들과 함께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죠. 처음에는 연설. 연설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의 경위, 이 성전 건축이 왜 시작이 됐고, 왜 다음 시대에 안 했고 내 시대에 와서 성전 건축이 됐는가라고 하는 경위.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는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하면서 성전의 의미, 그리고 성전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해요. 거기에 보면 55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나가보면, 쭉 나가 봅니다. 그때는 이제 백성이 축복을 해요. 66절에 보면 제8일에, 14일 동안 낙성식을 했는데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4절에서는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66절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고,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꼭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요. 그것은 가장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사실 유효하다고 봐요. 가장들에게, 그 가정의 가장들,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리가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축복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기 전에 꼭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요, 통로요, 가시적인 은혜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임합니까? 임하더라고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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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6절에 가보면 백성들도 왕을 축복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합 그럽니다. 화합. 그러니까 왕만 백성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거 있잖아요. 당신의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들을 서로를 축복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까?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데, 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저야 뭐 당연히 매일매일 새벽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네, 매일 합니다. 매일. 여러분도 저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또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건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오토리티예요. 간혹 보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이상하게 우리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분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 동네 분들이 욕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욕을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참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욕들을 했다고요.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저런 무시무시한 욕을 할까? 참 지금만 생각해도요, 아주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런 욕을 어떻게 했을까? 응?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요, 여러분 자녀들의 방을 향해서, 자고 있으니까 문 열지 말고, 아니 문 열려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고 머리 안수해도 괜찮아요. 또 안수하면 안수하는 순간에 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살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들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축복하라니까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달라요. 다릅니다. 일본에서 그런, 이제 우리가 한 두 주 후에 말에 대한 설교를 오전, 주일 오전에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시험을 했다 그래요. 일본에서. 이렇게 두 나무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나무에게는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무야, 이쪽 나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참 보기도 좋구나, 아름답구나,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나무에게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유다같이 나쁜 나무야, 너는 참 왜 그렇게 못생겼니? 별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가면서 이 나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까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나무도 세포가 있어요. 우리만 세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과학자들이 이 현미경을 가지고 축복받은 나무의 그 잎이, 줄기가, 뿌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조사를 하고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더니, 시너지 막 자라고, 세포 분열도 자라고, 뿌리도 잘 내리고, 잎도 그 색깔이 멋있게 되고, 제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받은 나무는요, 점점 시들더래요. 그리고 한 달쯤 되니까 잎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시들시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물인 나무도 그런데요, 영혼이 없어요. 나무는
이 나무에게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꾸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자꾸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축복해. 미운 사람 축복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정말 좋은 잠언이 하나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축복해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1절로 갑니다. 61절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만 한 거 만 게 아닙니다. 왕으로 역할을 한 것이 뭐냐? 61 보세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고, 보다 줄고 놓으세요. 하나님과 화합하고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라. 근데 여기 뭐 단어들이 여러 가지 열거가 됐는데 우리 말로 복잡하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을 보니까 딱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랬어요. Fully committed. 온전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To live by the decrees. Decrees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살아라.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obey his command. 그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왕답게 말한 겁니다. 그럼 축복만 하고 끝났으면 의미가 없어요. 축복만 하면 뭐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첫째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 에베소 6장에 보면 복종이란 말을 또 어디에 썼냐면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부모. 부모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죠. 예. 네.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180도 다릅니다. 말 자체가 틀려요.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지금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잘 가르치고 명령함으로써 왕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 그 다음에 62절부터 쭉 내려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낙성식을 합니다. 63절 맨 끝에 가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낙성식을 행했다. 그 낙성식을 행한 잔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이고 양이 12만. 소가 2만 2천 마리고요.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합니다.
64절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안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7일 7일 합 14일을 낙송식을 했다 그래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양 12만 마리를 잡으려면 이게 100마리도 아니고요. 만 마리도 아니고 12만 마리라니까. 이거를 다 잡아서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다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번제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낙성식을 했습니다. 네. 66절 보세요.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거기 줄곱시다 기뻐하며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업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아무나 못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 믿어요. 예수 아무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입니다. 선물. 이 자체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또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써주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빈 깡통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집사로 써주시고 권사로 써주시고 목사로 써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많아요. 에? 은사도 맡겨주셨지 물질도 맡겨주셨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입니다. 복. 아멘.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예. 네.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막 그냥 다른 헤비메탈 이런 거나 좋아하지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드렸던 찬송을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 이 내 몸을 그런 찬송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 우리 축복 안 해도 되는데 구원해 주셨죠. 써주셨죠. 아 그러면 됐지.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참 신기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이거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참 눈 비비면서 힘든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 사실 내 자비지만 그건 내 거 아니지만 내 자비를 들여서 누구를 숨기고 하는 거 이거 하나도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구원해 주시고 쏘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하시고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심으면 하나님이 또 육신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뭔가를 자꾸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죠. 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데 우리를 거기 보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기쁨의 축복, 즐거움의 축복. 아멘. 네, 거기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리고 보상이 뭐냐면 이들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의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전도서 1장, 2장, 3장, 4장 쭉 보면요. 사람이 100자녀를 살고 100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에게 기쁨이 없으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즐거움의 보상, 행복의 보상.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행복과 즐거움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복을, 이런 보상을 여러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복 있는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이모로 저모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은혜까지 주시니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